마지막에 애들이. 아. 아니 희는 늘 보는 거지만 왠지 모르게 언니 같지 않아요? 막 뭐 든든해. 소스가 있어. 너무 이걸 하니까 엄청 적절한 시기에 제가 너무 잡히더라고요. 그 DM으로 팬들의 그 연락이 그 터질 게 터졌다. 아, 진짜? 우리 혜원이가 이 모습을 더 이제 방송에서 그래. 그냥 리액션이 잡히는데 내가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. 맞아. 너무 기분 좋은. 박수는 앞으로 이렇게 주기로 합시다. 예. 아 진짜. 박수를 보내줘야 돼. 예. 아니 그 우리 사실 지소 씨하고 또 우리 보람 씨는 계속해서 두 분을 그러니까 약간 그죠? 관계가 예. 그러니까 어미와 어미새 느낌으로 아기새인가? 어미와 어미새는 그게 엄마가? 그게 엄마야? 엄마들이요? 예, 엄마와 아기 새는. 아니 근데 지소 씨도 또 되게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. 저 예, 모바일 게임 모델도. 아유. 아유, 잘 됐다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잘 됐다. 화이팅. 아유, 우리 막내 잘 됐네. 좋다. 근데. 잘 됐어요. 잘 됐어요. 될 것 같아. 왜 울려고 울어? 왜 울어요? 눈이 커서. 근데 전 정말 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이 약간 눈물이 아 반짝반짝해서 눈망울이 예쁜가 봐. 아, 근데 제가 안 울 때 저한테 울어 이러거나 울어 이러면 괜히 막 울어야 될 것 같아요. 아, 눈이 나기도 하고. 네 진짜 나요. 난다. 왜 울어? 아 진짜 이러면 왜 눈물이 나요. 죄송해요. 웃어. 아니 그 사실 우리 지소 씨하고 보람 씨의 또 화음짜리 또 굉장히 화제였어요. 아 맞아. 평생 행복을 안겨줄 소중한 사람이에요. 지금 꼭 잡은 두 손 다시는 놓치지 마요. 아니 그 진짜로 화음 들어가는데 진짜 발가락부터 머리 털끝까지 소름이. 맞아. 진짜로. 저도 계속 찾아서 듣고 있어요. 나도 엄청 많이 왔어. 진짜 좋다. 사실 보람 씨도 이제 어마어마해도 물론이고 그 무엇보다 이제 싸이의 대떼. 이거 별명이 반전의 교생 선생님이라고. 아, 오늘 패션도 약간 교생 선생님. 일부러. 보람 씨는 방송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? 저는 사실 댓글 같은 거 엄청 많이 찾아보거든요. 근데 이게 노래하는 칭찬보다 사실 그 대떼 웃겨요. 뭐 국어 선생님의 반전을 보는 것 같아요. 약간 노래 외에 칭찬을 받아본 게 처음이어가지고. 아, 진짜. 노래 신경 말고.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이게 인기의 맛인가? 맛봤어. 있어. 네. 너무 달다. 너무 달아. 너무 달아. 나중에 빠져. 너무 달아.